가장 내가 만져도 되나 싶은 증거 자료를 제가 자 이게 2020년 그렇지. 아메리칸 리그 우승 반지예요. 네 맞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오 불 들어. 아. 케이스에서 불도 들어와요. 어허. 아, 자 아. 불이 위에서 들어와서 반지가 빛이 나요. 근데 이거 제가 자꾸 만져봐도 네. 되죠? 이거 진짜입니까? 네 진짜. 방송에서 가품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다이아 진짜고요. 집에 진짜. 다이아 진짜고요. 집에 진짜 있고 뭐 이런. 다이아요? 다이아 진짜 네. 진짜. 한 점. 우와. 야. 지만초이 뿌이뿌이뿌이. 와. 우와. 진짜 두껍다. 그 의자가 그 저기 작을 것 같아. 앉아. 앉으세요. 앉아. 아, 엉덩이가 안 들어가려나? 네. 와. 마치 그 건강한 우량아가 돌 사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어, 의자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어, 원래 그 하기스 상이야. 예. 어, 그래. 아니 그래도 저기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를 한번 해야지.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뛰고 있는 최지만입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아니 야구는 나도 많이 알고 예, 예. 내가 사실 저기 야도라고 인천이야. 고향이. 야구의 도시.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야도 야도라고 예. 얘기하지. 저도 야구 야도예요. 어 어디야? 야구 도경환. 아니 그래서 저기 작가님이 오늘 도경환만 믿고 가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아. 자, 자 아, 소개를 하게 소상이 최지만 선수에 대해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게릿 콜 투수 아시죠? 2021년 메이저리그 연봉 탑입니다. 탑? 심지어 하루 일당이 1억 원 연봉 아니고 일당 1억 원이라는 게릿 콜을 잡는 타자 그렇죠 골리앗을 잡는 다윗입니다. 자 2020년 우리 지만 초이님의 활약으로 약소구단입니다. 사실 템파베이가 약소구단인데 템파베이가 아메리칸 리그 우승을 거머쥐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LA 다저스한테 졌어요. 져서 이제 월드 시리즈 준우승에 그치기는 했지만 그 월드 시리즈 무대에선 한국인 최초의 타자죠. 네, 맞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타자로 그야말로 역사의 이름을 길이길이 그냥 음각으로 양각으로 그냥 새겨넣은 그리고 증거자료 있나? 이거 증거자료 제가 방송에서 내밀어본 증거자료 중에 가장 내가 만져도 되나 싶은 증거자료를 제가 자 이게 2020년 그렇지. 아메리칸 리그 우승 반지예요. 네 맞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오 불 들어와. 아. 케이스에서 불도 들어와요. 어허. 아, 자 불이 위에서 들어와서 반지가 빛이 나요. 근데 이거 제가 자꾸 만져봐도 네. 되죠? 이거 진짜입니까? 네 진짜. 방송에서 가품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다이아 진짜고요. 집에 진짜 있고. 다이아 진짜고요. 집에 진짜 있고 뭐 이런. 다이아요? 다이아 진짜. 네. 진짜. 진짜 여기에 네. 옆에 우와 초이 그렇죠 등번호 써 있고 네. 플레이오프 전적이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이 정도의 업적을 가졌는데도 낯설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아니 그거 솔직히 네? 왜 시청자들은 나는 낯설까? 이 정도의 업적에 모를 수가 없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거의 방탄급이거든요. 지금은요. 방탄급이거든요. 지금은요. 아 미국에서. 네. 이 멘트 네. 괜찮겠어요. 엄작 양님 너무 거만합니다. 네. 그래도 그럼 오십시오. 업적이 예, 예. 방탄급입니다. 방탄급이면 뭐 올스타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골든글러브도 하고 말이야. 실버슬러그도 하고 근데 아 좋습니다. 방탄급이야. 그거는 팬들이 응원하신 거고. 저는 실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력은 방탄급은 아닌데 아직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팬들한테 아주 네. 한호성은 네 아 근데 내가 저기 사실 최 선수 워낙 이제 메이저리그 내가 좋아해서 그런데 그제 그 메이저리그 야구 볼 때마다 항상 부러운 게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세레모니 같은 게 너무 멋있어 네. 아, 그렇죠 시구는데 거기에 중심이야 세레모니만 보면 이 친구 4번 타자야 진짜로 저 4번 타자예요 아니, 바로 알고 있는데 4번 타자예요 세레모니만 보면 거의 3안에 홈런 한 30개 이상 치고 백타점이야. 세리머니는 죽여줘. 그러니까 최고야. 거의 안무가 수준이야. 어. 저도 솔직히 지금 하면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저도 미치는 거예요. 네. 뭐 씌인다기보다는 그냥 가서는 여기 미쳐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